FIS 식품산업 통계 정보의 뉴스레터를 이용해 전통식과 밀키트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주대학교 담은 동아리의 김다혜라고 합니다. 저희 담은은 잊혀져가는 전통후식의 맛과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서양식 디저트에 관심은 매년 증가하는 데에 비해 전통후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관심 환기와 접근성 증대를 위해 전통후식 밀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품목별 소매 매출 자료에서 떡 소매업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밀키트 뉴스레터 자료를 통해서 밀키트 시장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커져가는 밀키트 시장에 발맞추어서 전통후식 밀키트를 만들면 떡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만들게 되었습니다. FIS 뉴스레터의 떡 자료를 보고 옛것에 새로움을 더해 성장하는 떡류식품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떡 제품을 밀키트화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소를 더해서 밀키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탕 절편과 오징이 떡 밀키트를 텀블벅을 통해서 판매를 하였는데요. 사탕 절편은 원래 알록달록하고 예쁜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맛은 가래떡과는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흰 앙금을 넣어 달달함을 증가시켰고 기존에 있는 사탕 절편에 비해 훨씬 맛있는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 후식을 생소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오쟁이 떡과 사탕 절편이라는 생소한 떡임에도 불구하고 텀블벅에 성공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키움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장 데이터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요. 뉴스레터는 그래프와 사진이 있어 한눈에 보기 편하고 어려운 용어도 쉽게 설명되어 있어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식품에 대한 소개도 있어 식품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 취재기 뉴스레터를 보면서 식품 폐허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 부원들은 식품업계에서 각자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경우 증가하고 있는 전통주 수요에 따라서 전통주와 전통후식을 페어링하여 키트를 만들거나 창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